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어렸을 시절에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사자왕 리처드, 사자왕 리처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자왕 리처드는요, 영국에 있어서 참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도 어질고 용맹하기는 그 사자왕 이름이 붙인 것처럼 닉네임처럼 참 용맹하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왕 리처드가 어느 날 십자군 원정 전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잡혀서 일이 잘못돼서 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왕 리처드한테는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존입니다. 근데 이 존은요 형과 인성이 틀렸습니다. 약간 사악하고 밝은 것을 싫어하고 왕위 찬탈을 꿈꿨는데 드디어 왕위를 그의 계획대로 성공했습니다. 원래 왕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진리와 그런 선함이 판치겠습니까? 아니면 억압이 있겠습니까? 불의함이 있겠습니까? 존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영국을 지배할 때 억압이 시작됐습니다. 백성들은 원성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립니다. 사자왕 리처드 어서 돌아오시오. 어서 돌아오시오. 당신이 그립소.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적진에서 일이 잘 풀려서 사자왕 리처드가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때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사자왕 리처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주인이시오. 야, 왕이 돌아왔다. 왕이 돌아왔다. 길을 뛰어다니면서 밤마다 축제를 벌이고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자왕 리처드는 다시 왕위를 갖고 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말씀 보시면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귀인 하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을 받으려고, 이 왕권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여러분 최소한 두 가지 정보의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멀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올 때까지 또 다른 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 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오고 갈 때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이 원 자리를 비우고 떠나서 맡기고 갔을 때 이곳의 원래 자리가 선함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보시면 주인이 없고 누군가가 청탁하고 누가 맡았을 때는 정반대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악하고 거짓과 불신과 불의가 판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분명히 사업하실 때 주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을 벌어집니다. 많은 일들을 벌어져요.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사업한답시고 했었을 때 제가 밤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일 하나에게 맡겼습니다. 야, 나 자고 아침에 들어올게. 가게 좀 봐. 들어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하는 애가 돈통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게 사람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3년생을 하십니다. 그때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옵니다. 다가와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당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온 천하를 다 너한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어.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천하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말이 될까요? 이게 사탄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준다고 합니까? 사기극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머리라면, 예수를 따르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떠나셔서 다시 오는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선함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주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거짓이 있고 힘들고 환란이 다가오고 불의함이 가득 찬 세상, 모순된 세상.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이 상황 어떻게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지금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볼 수 있고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들, 곧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편, 시편 2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단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분노가 나왔습니다. 분노한다. 여러분, 분노란 뜻이 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라가시, 라가시, 아주 격노하다, 화를 내다. 화를 내는데 막는 힘이 없단 말이죠. 나가는 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온유입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힘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간 대로 다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화난 대로 다 쏟아부어버립니다. 이게 분노라는 말이죠. 때문에 세상에서 분노와 분노가 만나는 순간에는 거기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부딪힘과 부딪힘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폭동입니다. 무척 어지럽습니다. 왜? 싸우니까, 화하니까, 분노를 내니까, 열과 열이 부딪히니까.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원의 뜻이 또 무슨 말이냐면 소란스럽다, 시끌벅적지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딪히니까, 격노하니까. 1절 끝나는 동사를 보십시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원뜻을 보시면요, 이것을 왜 네가 경영하는가.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하는가, 매니지하는가, 왜 키핑하고 있느냐. 자, 꾸민다는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꾸민한다, 경영한다. 이게 히브리 말로 보니까요, 하가라는 동사입니다. 하가. 근데 이 하가라는 동사는 원뜻이 또 있습니다. 원래 원어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다, 계속 찍어낸다, 계속 조작해서 또 만들고 또 발견해내고 또 이끌어낸다. 이 성경 해석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민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꾸밉니다. 계속 뭔가 소식이 들려요.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시끄러워요. 소동이 있어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계속 시끄럽고 부딪히는 이 세상 가운데 만들고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또 조작하고, 정신없는 세상, 뭔가 정돈이 안 되는 세상. 여러분 보실 때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어? 이 세상에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바쁘지? 왜 돌아가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되다, 헛되다, weak, 비어있다, 더덥다. 세상은 바쁩니다. 참 바빠요. 시간도 안 나요. 누구 만나고 싶은데 내일 때문에, 내가 교회 오고 싶은데 내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계속 일이 있습니다.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일을 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데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헛되다, 헛되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쁜데요, 바쁘게 뛰고 있고 부딪히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상태를 말씀하신 그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빛, 그 다음 날 궁창, 셋째 땅과 물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빛에 관한 것은 창조,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관한 것을 집어넣으시고, 마지막 날 동물과 식물 집어넣으시고 사람 만드십니다. 창조 역사가 일목요연하거든요. 계획적으로 착착착 들어맞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 만드시면 채워놓으시고, 하나 만드시면 채워놓으시고. 그 전의 상태 어떻습니까? 그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하다, 케이오스, 어지럽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기도 그 속은 하나도 차있지 않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분명히 좋았더라 하신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2절과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절 보시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 주어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군왕들, 관원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군왕들이 누구고 관원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서술어가 보이십니까? 2장 첫 번째 머리에 세상에. 성경 말씀에서 세상이라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져있는 상태에서 힘이 있단 말이죠. 권세가 있단 말이죠.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야,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자. 한번 벗어버리자. 결박, 밴드돼 있다. 끊어버리자. 그 주인을 끊어버리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여기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같죠? 근데 시편 2편 있는 말씀에 여기서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은 하나다. 원래 하나다. 시편 2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찬하고 내가 다가가기 싫어하고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게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관원들이란 말이죠. 그들 얘기합니다.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꽁꽁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요, 결박이요,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나에게 뭐로 다가옵니까? 구속합니다. 날 제한한다. 날 못 살게 군다. 내가 살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를 방해해서 날 자꾸 엎어지게 하고 자꾸 왼쪽으로 가게 한다. 이 말 뜻입니다. 품는다는 NIV 성경을 보시면요 더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죄인, 죄인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영어에서 보시면 죄인을 뭐 합니까? 손과 손 사이에 죄인으로 묶죠. 발도 죄인으로 묶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벽에다가 죄인을 묶어서 어느 일정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꽝꽝 묶습니다. 가다가 팅 하고 벌어지는 딱 고정되는 그 죄인.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번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있어서 방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옵션입니까?
그저 이렇게 참석만 하면 되지. 내가 다닐 때 이 교회에서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내가 뭔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잘 지키겠어. 주민 생활을 그치면 되지.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내가 좋은 얘기 듣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구속입니다. 결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 안에서 억압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요, 책임은 더 이상 책임이 아니요, 의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이 즐거이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나에게 횃불처럼 붉은 어둠 있는 곳을 밝혀주시고요, 나에게 그 생명의 근원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끊고 안 가겠습니까? 왜 안 받겠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납니다. 결국 나입니다. 내가 귀찮고요, 내가 싫고요, 내가 시간 내기 싫은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게을러지고 싶은 거란 말이죠. 내 몸이 편한 것을 원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싫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호등 그리고 거울로 비유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율법을.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보았을 때 하라와 하지 말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어떤 모습인지 거울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투명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거울 보십시오. 그 모습이 화장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눈꽃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우리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 항상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 있고 또 노란불이 있고 녹색불이 있습니다. 녹색불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당연히 서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내가 빨간불이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녹색불만 원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원합니다. 그건 목숨 건 행위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귀찮으십니까? 혹시 말씀이 싫어지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위안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칼빈이 말한 게 있습니다.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이게 뭡니까? 전적인 부패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악하고 depravity, 부패했기 때문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여호와를 피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빛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죄를 졌는데 너무너무 달콤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벗어나기 싫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보여주기 싫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합니다. 그 죄악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참 끊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같이 있자. 그때 요셉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이댔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는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셔야 돼요. 죄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인간 대 죄로 싸우자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령 하나님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지나간 시대에 하나 소산물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윤리. 이 상황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규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과 이 상황에 따라서 규범과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상황윤리는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이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저쪽이 됩니다. 이게 상황윤리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소산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자,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 무엇입니까? 과학과 이성과 윤리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성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선함을 추구했고 이것이 진리다면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post, after, after modernism의 그 윤리와 과학시대 이후에 르네상스를 지내고 나서는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가리킨단 말입니다. 규범과 규례가 있는데 규범과 규례를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라.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인생이 한 번뿐인데 왜 그렇게 살아?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잖아. 돌아가, 돌아가. 누가 뭐라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안 된대? 누가 그래? 누가 맞다고 그래? 안 되지만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노가 예스가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세상에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한평생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요새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편한테 너 아직도 여자친구 없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녀석. 결혼한 남자가 여자친구가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허, 능력 있는 녀석.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없어요. 동창회를 했어요. 너는 조선시대 여자냐? 왜 그러고 사냐? 어떤 결혼한 여자가 남자친구가 많아요. 야, 한 명만 소개시켜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요새 드라마를 보십시오. 소설을 보십시오. 미드를 보십시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진리입니까?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진리입니까? 그걸 거부하는 게 평등에 거부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윤리입니다. 윤리의 문제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빗나갑니다. 탈선합니다. 권리라고 하니까, 감성팔이 하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냉정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착각합니다. 나한테 족쇄를 채우는 거. 교회 가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가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술도 마시지 못한다며? 담배도 못 핀다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음으로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고에 있는 새가 있습니다. 이 하늘은 새가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새한테요, 너 창공에 있지 말고 바닥에 내려서 살아라 해보십시오. 이 새가 안 날아다니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은요, 새는 창공에서 날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는 자유합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있는 고기한테요, 야, 너 바다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땅에서 살아라 해보십시오. 고기 삽니까? 못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지 티끌로 만드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장면은 주님께서 코를 통해서 훅 하고 그분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때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이 영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영이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 속사람, 속사람입니다. 동물에게 영이 있습니까? 코끼리, 침팬지, 기타, 사자가 주일 아침 예배드린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혼과 육은 있으되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동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찬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선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참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상의 왕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이 누구냐? 그럼 학자들은 서슴없이 그 사람을 꼽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초기에는 어진 왕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적을 살펴보니까요, 무시무시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금지했는데 어길 시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시에는 잡아다가 가차없이 가둬버리고 참수시켜버립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고 한 달 동안에만, 1년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에만 죽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17,000명, 17,000입니다. 이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때 당시에 죽어나간 숫자를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보십시오. 보통 기독교 믿는 사람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을 놔두지 않고 사자의 무리로 집어넣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게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자들이 더 이상 사람의 먹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던져주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들이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찢어 죽여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황당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천들에게 사자밥 먹여 되게 했고 사자들은 그냥 흔한 먹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 자신들의 먹이가. 그런데 그 순간에 보시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를 보시면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잠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어둠이 더하여지면 반드시 밝은 새벽이 맞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시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끝나고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허허, 야, 네가 지금 세상에서 왕이지, 네가 지금 통치하고 있지, 근데 너 죽어서 나한테 와, 나한테 심판받아. 너밖에 안 보이지? 너 세상 같지? 끝나고 와봐라, 너 나한테 쓴다. 말씀 보다가 한번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 얘기 들으실 듯 하는데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만나실 겁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딸 잘 왔어, 잘 왔어, 내 아들 수고해서 하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 모른다. 저는요, 그 순간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신발 벗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신발 벗을게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점수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0장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해주신 행동이 있으십니다. 상급일까요? 옷 입혀주실까요? 아닙니다.
벗은 발로 뛰어나오셔서 내 눈에는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지금의 나를 참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 말씀에 대해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부분들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 있고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주님 용서하고 계시니까 천년만년 흘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인적으로 사람의 상상 이상으로 인내하고 계십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잘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널 모르고 있다? 중국에서 모택동이 지도자 생활을 할 때에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행사들을 갖다가 다 금지시켰고요. 미신행위다. 중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다 나가라. 집회를 금지했고요. 교회 문을 닫았고요. 교회 다닌다 하고 신앙 고백하면 무조건 잡아 가뒀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요, 마치 이것이 다 끝난 것처럼,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그렇게 장막을 걷었던 중국의 교인들의 숫자가 소위 underground church, 지하교회가요, 벌써 이미 6천만 명 통계가 나옵니다. 많게는 1억에 가까운 숫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야, 너 올라와 봐라. 네가 지금 나를 막고 있지, 나를 가로막고 있지, 복을 막고 있지, 너 끝까지 안 가. 끝까지 안 가. 내가 웃고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왕들이 있고 군왕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한 명을 세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세워주신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그 왕을 통해서 누가 잡은 정권은 끝나고 한시적으로 막을 내리고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보복을 하고 이러는 것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 왕은 영원하신 왕이시오, 모세의 왕이시오, 원더 아름다운 평강의 왕이시오, 공의와 정의를 통치하실 왕이시오, 없어지지 아니할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왕이 오실 것인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 시편 기자에게 이르시되 말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기자입니까? 아니에요.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낳았다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체시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낳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낳았다. 히브리어로 얄라드. 얄라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낳았다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이 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방 나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 복음의 기치는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복음은 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세상에 요만큼의 것도 이방인에만큼 가실 것이 없다는 말씀.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절정입니다. 절정이 무슨 말입니까? 철막대기. 이게 그때 당시에 있어서 왕의 상권이, 왕의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뭘 내리칩니까? 질그릇.
세상에서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부수리니 지그릇같이 깨뜨리로다. 철막대기로 지그릇을 내리치는데 안 깨질 지그릇이 있습니까? 박살납니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동동됨을 찬양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 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아무도 첫 번째 오실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께서는요 여호와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그 눈을 다 보고 뜨게 올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만나리라.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단 한 명의 외에도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자, 나에게 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형을 지시었다. 그래서 살려주시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는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해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과 헌신입니까? 오해십니다.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 단어가 보십니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와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주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요, 이 인스트럭션, 교훈의 말씀은요 그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를, 그 갈길을 밝게 보여주는 비밀과 지도가 이 말씀 안에 그려져 있고요, 이 지혜의 말씀 앞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와져 있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 나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인지 그 방법론까지 말씀 앞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11절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해. 근데 경외하면 어떻게 섬기지? 떨며 즐거워하게 된다. 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요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은 절대 이 구절은 자동사입니다. 내가 뭐 여기서 움직이는 타동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헌신자로, 사역자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강제가 있습니까? 정해진 룰과 규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전통이 여러분의 신앙을 압도하십니까? 관습이 내 신앙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용기 있는 자라면, 담대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직분자라면 성도라면 그 은혜를 받음으로 두려워 떨며 그 거룩한 떨림으로 신령한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알고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증거과 증거를 삼아 주시기 때문에 내게 할 수 없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 앞에 바다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 막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부분, 그런즉 군왕들이여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뺨에, 뺨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입맞추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키싱해라, 키싱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예전 성경에는요, 풋노트, 이번 각주 달고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자, kiss his feet 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에 키스하는 겁니다. 중동지방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를 왕으로 인정한다, 왕으로 사랑한다, 함께하겠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의 발 앞에 입맞추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온의 상에 오셔서 그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 그 산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신다면, 지금 내 손을 잡아오고 계시다면 그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경비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의 발 앞에 키스하시겠습니까? 입맞추시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마땅할 이름, 증거해야 마땅할 이름, 영혼까지 나와 같이 할 이름, 예수를 영접한 성도님과 저 이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